네. 가족들 모이는 설 연휴에 홍역이 번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어제 오늘 인천과 경기도 안산에서 홍역 환자 4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부터 우크라이나 등지로 출장을 갔다가 어제 오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1년 동안 5만 명이 넘는 홍역 환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출장지에서부터 발진과 인후통을 호소한 이 여성은 귀국 직후 공항 검역소에 이상 징후를 신고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자기 증세를 인지를 했던 거예요. 본인이 개인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했어요. 마스크도 쓰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다 명절을 맞아 그제 귀국한 30대 남성도 어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거주지인 경기 의정부에서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자체는 두 확진자와 같은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아들인 3살 남자아이와 20대 간호사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4명 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발생한 홍역 환자는 오늘까지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후통과 발진 등 홍역 증세가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문의해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보건소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